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렇지 성범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와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대개 새벽기도를 다 쉽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분 추석과 같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새벽기도를 지금 달려오는데 아니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너무 한산한 길을 아주 로컬 길을 고속도로 막 프리웨이 달리듯이 열심히 달리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대명절에도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나왔을까 했더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셨네. 내가 놀랐습니다. 직장 쉬시는 우리 직장을 오늘 쉬지요? 그러니까 우리 쉬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지금 장로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88일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입니다. 세 가지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예, 36절부터 3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자, 오늘은 한 기절을 우리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예, 한번 펴시고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 출애굽기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그 유대의 전성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열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 모퉁이에, 예,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개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아주 그냥 창자가 터지고 거기에 막 구더기가 있고, 얼마나 막 오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파리떼가 우글우글 거리고 막 너무너무 예, 더러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 그런 냄새 막 그냥 코를 쥐고는 그냥 얼굴 찌푸리고 막 예, 지나가기 바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니 예수님이 그 개를 쳐다보고 저 개 한번 저 개 죽은 개의 이빨이 얼마나 희고 깨끗하냐 상아 이빨 같지 않느냐. 제자들이 거기에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개에게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예, 창자가 터지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오물이 뒤덮여 있는 그 죽은 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빨이 얼마나 희냐 상아 이빨처럼 희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사람의 사람을 볼 때 99가지 흠이 있어도요 한 가지 장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예. 천사는 100%가 장점이고 마귀는 100%가 단점이란 인간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지면은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단점이 그렇게 많아도 장점이 한 가지는 있게 마련이에요. 단점은 덮어버리고 장점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99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말도 안 해. 단점 하나를 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집단적으로 우울증 걸리면 지금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렇고 이 LA 남가주에도 큰 모래 뭐 흑인들이 말이죠 막 20명 망치를 들고 노을수 들어온 백화점 들어가서 다 두드려 깨고 물건들 탈취하고 아니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예. 저는 미국 와가지고 22년 이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폭동이 안 일어나는 이상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지금 우울증 걸려갖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암울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풍랑과 파도입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이 바다에 노를 젓고 있는데 여러분 노도광풍이 불어나니까 부니까 육지에 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노를 젓고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 갑니다. 애를 써서 육지에 되려 하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괴뢰이 누워졌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괴뢰이 누워졌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미국 땅, 한국 땅, 여러분 이 세계 정말로도 광풍이 불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의 교회 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이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출애굽 시키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7장 3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역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보내는데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고 애굽의 감독관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40년 세월 보내고 그리고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들을 다 구원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발 정리하고 손 정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은요, 사사기에 없던 결단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방 신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대적들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 마음속에 숨은 죄, 악한 습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살리기를 천번째는 결단하는, 새벽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어도 이 새벽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복으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표적이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놨다가 다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끌고 가서 잡아오려고, 이게 마귀의 눈입니다. 마귀의 마음이,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강팍해서 애굽 땅에 그 모든 병거들을 출동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갑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전능자인 줄 거기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민족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반이 이 들이닥쳤습니다. 전 세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이 맞닿아 있다는 것.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 고난의 짙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둘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성을 빨리 다녀봐라. 그 큰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30만 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도시를 살립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파수꾼이 되기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기도가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도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탄의 눈이에요. 자, 이 사탄의 눈은요. 바로의 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예,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자, 바로의 눈은 강팍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강팍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강팍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어도요, 회개의 눈물이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숨은 죄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 살인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그 큰 죄를 저지르고는 여러분 그걸 은폐했습니다. 예. 그 마음이 강팍해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한 날,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서지 마소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통곡하며, 여러분 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요를 눈물로 적셨다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금식해서 그 뼈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애곡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다윗의 얘기입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끝까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그 온 백성, 그 병거들, 600성의 요즘으로 말하는 전차부대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그냥 동원해서 갑니다. 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수장됩니다. 홍해바다에 수장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의 믿음의 눈 때문에, 여러분 바로왕의 이 강팍한 눈, 사탄의 눈, 정오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저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삼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일생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사다 죽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려는데, 이 해방됐으니까 자유케 되니까 예수 믿고 자유케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도저히 눈뜨고 못 보는 게 이 마귀의 눈, 정오의 눈, 시기 질투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결코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유럽의 사회주의 거기에는 참 그대로 좀 괜찮습니다. 봐줄만합니다. 사회주의가 복지시설 잘 돼 있고, 한국에서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북한이 딱 가로놓여 갖고 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외치는 자는 북한하고 똑같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유럽이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선이 무너지되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탄의 준 마귀의 눈, 정오의 눈,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광을 얻도록 애굽의 마병들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짓밟아야 되겠어. 그들의 자유를 뺏어야 되겠어. 그래 달려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미끼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를 뺏어버리려고 미끼를 삼는 미끼. 술과 돈으로 물질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으로 포르노 중독으로 한 번입니다. 마약도요. 딱 한 번 주사입니다. 그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 같이 어울려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던 학생이 친구 잘못 만나 룸메이트 잘못 만나서 결국 마약 중독에 빠져들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유수연 지금 그 남가지 교육위원이요. 정말 온라인이나 이런 어떤 그 유튜브에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은 이게 부끄러워 말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단 한 번입니다. 술도 한 잔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목사님 술은 안 취하도록 마시도록 몇 잔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요만큼 마시면 요만큼 취하는 거고 이만큼 마시면 이만큼 취하는 거지 술은 아예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술집 근처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연기 맡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거룩을 위해 날마다 도전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찾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나하스처럼 일어나고 엘리야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에스더처럼 더보라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뺏겨버리면요. 그 가정에 다섯 자녀가 있어도 한 명이라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서 그 한 명 때문에 온 가정이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미끼를 씁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잖아요. 돈의 미끼에 넘어갑니다. 아간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은요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어땠습니까? 명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와 버금갑니다. 바나바가 물질 들여 칭송받으니 자기도 물질 들여서 칭송받으려고 바나바의 믿음 없으면서 바나바의 명예는 얻고 싶어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명예에 이성에 넘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모든 괴기를 이기고 마귀의 미끼를 물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타코마에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랑 가끔 이제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자 그런 공휴일 날 그분들은요 목사님들이 바다에서 낚시하는 게 낙입니다. 난 가재미를 많이 잡아요. 가재미를. 근데 미끼를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던지면은 그럼 물지 않습니까? 미끼 없으면 물지 않지요. 넣었더니 제가 뭐가 잡혔느냐 하니까요 상어 새끼 상어가 잡혔으니 안 돼. 보니까 새끼 상어예요. 그건. 가재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딱 물었는데 그걸 이쪽으로 돌리니까 새끼 상어 발버둥 칩니다. 그걸 물었는 걸 놀라 하자면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탁 끌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끄는 대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끌려갑니다. 발버둥을 치도 끌려옵니다. 근데 한순간 내 가슴 속에 가슴이 찡하게 아파오더라.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이 사탄과 마귀의 미끼에 물려가지고 발버둥 칩니다. 살아나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마귀의 미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허감의 권세에서 건전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그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상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미끼를 다 그냥 갈고리 다 빼주고 상어야 너 넓은 바다에 가서 잘 살아라고 내가 풀어줬다고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왕의 그 모든 권세에서 애굽의 병거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눈, 여러분 마귀의 눈, 그것은 바로 대적자의 눈, 바로의 눈입니다. 두 번째가 공포의 눈, 두려움의 눈이에요. 자, 이 공포의 눈이 뭡니까? 1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건져낸 홍해 바다를 이제 가르기 직전인데 거기서 영광을 보리라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의 마병을 보고 600 전차 부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군대들이 달려옵니다.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달려오는 그 현상 환경을 바라보니 공포에 질렸습니다. 심히 두려워. 그냥 두려워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 그 입에서 나오면 뭡니까? 여러분 눈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모세를 주의 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그 눈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보니 환경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눈 뺏기면 마음 뺏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달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눈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마음속에 믿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입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눈 뺏기니까 마음이 뺏겨 두려움에 가득 차요. 예.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환경을 보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주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눈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십니다. 왜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소서 베드로가 걸어가면 주님이 오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걷는 것은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파도 위를 광풍이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걷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을 뿐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 파도를 이겨라 하는 샘플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파도 위를 걸어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 빠져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또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환경을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 그 다음 예수님은 작아져버리고 안 보이고 바람과 파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돌리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시대에 여러분 이 인종차별 인종혐오 범죄가 범람하고 이제는 막 예. 상점 매장까지 집단적으로 20명이 끌고 와서 망치로 두들겨 패는 그 밤중에 말이죠. 그리고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데 와 이거는 폭도들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가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도시도시마다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번져나가는 요원의 불길처럼 공포와 두려움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모세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세요. 자,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도단성의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아람나라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니까 이 도단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큰일 났다고 문 열고 나가보니 뭐 이 엘리사 잡으려고 이스라엘 도단성에 엄청난 아람의 군대가 왔잖아요. 깃발을 들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그걸 보고 기급을 하고 들어가서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하자 기도하자 바로 눈이 열려버리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아람나라 군대보다 훨씬 10배 100배 많은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는 천군천사를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둘러진치시고 여러분 교회를 둘러진치시고 하나님의 가정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둘러진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목숨을 걸고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민족이 미국과 나라가 사는 역사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수많은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우리를 대지에서 싸우는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모든 질병과 사탄 재앙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고 막아주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루트란 교회 목사님 그 지난 주일날 저한테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아 자기들은 저게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오늘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냐 그래서 우리는 early morning service 새벽에 모입니다. 새벽에 추수감사절에도 새벽에 모이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교인들 모아갖고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난 잘 못 봐. 추수감사절 전부 집에서 추석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정말 브라들리 철치잖아요. 믿음의 교회 서로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모입니다. 이 새벽에 여전히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388일째.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얼마나 올까? 한국의 큰 명절 같은데 추수감사절 오늘 더 많이 왔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모습에 요한이가 여러분 휴왕 무도들 모이는 강도 떼거리들이 큰 사형 은도 받고 완전 무기수들 같이 있는 그 밤모습에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제목 때문에 그 성자가 갇혔어요. 그러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따로 바닷가에 가서 나무 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계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얘기가 쫙 펼쳐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모습은요 도적과 강도 떼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유배되어 간 곳입니다.
선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서도 기도할 때 주의 날에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하고 폐역하고 엄난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도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속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낫겠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민족 교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1000번째 기도하면서 이 땅에 미국 땅에 성령의 불이 붙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가주의 LA와 여러분 저기 뉴욕은요 소돔고모라라 그랬습니다. 소돔고모라. 이 땅이 동성애를 막지 못해서 LA에서 남가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막지 못해서 이것이 순식간에 50개 주로 퍼져나가 동성애 합법화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캘리포니아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뉴욕에 UN 본부가 있습니다. 월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워싱턴 DC는 정치 중심지라 하지만 여기는요 경제를 잡고 세계 모든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해가는지 여러분 LA와 뉴욕이 뒤집어지면 미국 전체가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땅을 위해서 제가 달려갈 때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어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최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첫 이틀 제가 그 다음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이틀 8번의 설교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마지막 때 아주사 부흥의 백비의 부흥의 역사가 남가주에서 일어나면서 이 불길이 남가주의 두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남가주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아주사 부흥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의 대부흥이 남가주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그들은 여러분 찰스 팜, 윌리엄 위글 우드 이런 사람들 시무, 윌리엄 시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나고 사그라들 때 앞으로 100년 이후에 아주사 부흥을 월신 능가하는 대부흥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일어나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 남가주의 두 목사님이 뉴욕에 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불을 붙여 여러분 뉴욕이 불이 붙으면 워싱턴 DC에 그리고 달라스에 그리고 덴버 쪽에 불이 붙고 시카고에 불이 붙고 시애틀에 불이 붙고 미국 전역 대도시에 불이 붙으면 소도시는요 그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미국이 살아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국을 살리게 하게 제 가슴 속에는 오직 대한민국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이 살아야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미국이 놀라운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돼야 우리 고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살리기를 천번째 하면서 미국과 고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가 살아날 때 전 세계가 다시 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대부흥이 오순절에 맞배기 일어났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대부흥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대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여 온 세상에 어두워졌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걷고 우리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지라. 이 모세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 살리길 천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세계 요한계시록 7장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내 만나 주시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죽을 병도 살아나며 난치병도 고쳐주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이 죽어가는 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고국 땅 죽어가는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결코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며 유아부 유치부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올림픽이 있는 고국 대한민국 아버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라 살리길 전번지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양 장대은께의 부흥의 백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백년에 천만 명이 육박하는 부흥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내년 3월 아버지 대통령 선거에서 믿음의 대통령,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국과 함께 믿음의 혈맹국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을 넘어 하나님이여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는 요한계시록 7장의 그 영광을 이루는 나라, 이사야 55장 5절의 예언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악한 모든 지향과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진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땅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평등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973년 이미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함으로 6천만 명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오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태 제한법이 주님 미시시비로 낙태 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등법을 막아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법에 돼 있지만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이켜주시고 돌려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밀어냈던 이 땅이 다시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밀어낸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공이 일어나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다시 영광스러운 그 푸르디 푸른 영광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셨어. 주님 큰 영광.
Oh,